노래는 끄고 3시 출출. 진짜 힘들어요. 오, 왜래 왜래 왜래. 아, 성전하다가 갑자기 야만에 헷갈린다. 본섭에서는 변경창 없습니다. 이제 뭐야, 이 맵 처음 보는데? 원래 아우. 오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죽을 수 없어. 여기 일부러 제끼는 거예요. 아, 미치겠다. 빨리 체크하는데. 왜 지나가지를 못하냐, 어떻게 된 게. 안 돼! 이러면 안 돼! 어, 왜 이래, 이거? 이러면 안 되는데. 됐다. 이제 일단 빨리 2층을 벗어나야 해. 제발.
제발 출발. 아니 왜 이래 저게. 감자리다. 도망가자. 오지마 얘들아. 뭐야 이거 왜 이래. 도망가고 또 감질네. 안 돼! 뭐가, 오늘 뭐 감점 스페셜이가. 전부 다 감점이야.
이걸 위해서 내가 시간을 개겼어요. 그렇게 그 초반에 그렇게 시간 날려먹으면서 했는 거 일부러 마지막 보스 때 시간 이제 깎아버리려고. 앞에 도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죽더라. 계속 제끼려고 하다가 죽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을 거야. 자 보스 안녕. 아까 씨 복수다. 끝. 도관 가. 이거 때문에 계속 죽으면서 했던 거야. 아까 그래 시간 날리면서까지 계속 지나가려고 했던 거야. 원래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 잡으려고. 휴. 보스 하는 데 쓴 게 훨씬 나아요. 도관은. 방같이 일부러 도관 아꼈다가 그냥 한 번에 이제 보스 잡는 데 써버리는 거 그게 훨씬 좋아요. 그렇다고 해서 저 도관 제낀다고 뭐 계속 한 10분 날 뭐 한 5분 이상 날려버리면 손해고요.